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22절까지 했죠. 오늘 23절로부터 33절까지 23절로부터 3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므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참 이 말씀이 잘 증거가 돼야 됩니다. 시편 한 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이 시편 106편에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죠.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니 주께서 이제 그들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계속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들을 내가 멸하리라고 말해요. 모세만을 통해서 주님이 이를 이루시겠다고 할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23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노하셔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고자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영적인 어둠으로 끊임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피틀거리고 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짓되 그 죄를 지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정당화를 시켜서 합리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죄를 절대로 보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하거든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주가 되어지냐? 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지시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진다라는 걸. 또 그 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 말씀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그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7번 뿌리는 것. 근데 그 피를 7번 속죄소 위에 뿌리기 전에 먼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7번을 뿌립니다. 어느 쪽을 향해서? 바로 백성들이 있는 성막 바깥쪽을 향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그 사건. 예수님의 그 피뿌림, 완전한 피뿌림. 그래서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 피를 뿌린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피뿌림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피뿌림, 단 한 번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뿌림이에요.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는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뿌린다고 한 거. 이게 바로 언약의 피로 오신 그 언약대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그 속죄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피를 뿌리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를 어디에 뿌려?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뿌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마치 뚜껑처럼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양쪽에 천사가 머리를 그 속죄소를 향해서 보고 있고 그 날개는 서로 연하여 있게끔 그렇게 지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속죄소의 피는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체를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신 그 속죄 제물의 피가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영원히 그 속죄소의 피는 마르지 아니하는 완전한 중보가 되어진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반드시 속죄소 위에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피뿌림으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오른편에 서서 오른편에 섰다는 걸 오른손으로 표현하고 오른쪽으로 표현하고 이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중보이지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는 능력. 아멘. 그 능력의 오른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것. 바로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영원한 속죄의 보증이 되어지시고 중보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뿌림이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피를 힘입을 때 주님은 그것을 또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저께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중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자의 기도를 듣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악행하는 자들을 대해서 주님의 그 얼굴을 대하신다는 건 against 한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진노로 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주의 얼굴이 우리를 대할 때에 인자로 임하실 때도 있지만 어미로 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로마서 1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그 얼굴을 대할 때에 내가 주님을 오늘도 만납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만날 때에 나를 어떤 얼굴로 대해주시겠느냐? 인자로 대해주시느냐? 아니면 어미하심으로 대하겠느냐? 악행을 행하는 자에겐 어미함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의 오른손의 능력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인자로 임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어져요. 하지만 이 십자가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거스리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게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오죠. 자,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의 나눈 말씀 중에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악행하는 자가 돼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그는 바로 의인이었기 때문에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드리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중요성입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그 의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 이것이 의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인지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한 말씀 앞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의인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의인이 되어야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린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돌이켜질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가 어떤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무조건 순복하고 그대로 그걸 전할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어도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만 꿇었어요. 이스라엘과 대하여서 다투지 않아야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대하여서 다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다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다툰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고 계시느냐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아멘 순종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이냐.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온유하게 그저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한 것처럼 사람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더라도 나를 어떻게 대적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식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육적인 내 생각으로 대적하지 않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하는 말씀이죠.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 네, 주님 앞에 정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는 건 영적으로 그만큼 분별하고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을 받지 않는 것.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한두 번 했나요? 여러 번 했지요.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은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갖다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참 예수 믿고 이 십자가에를 가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조롱하기도 하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비난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세상 가운데서 절대 이런 일은 안 받을 거야 할 만한 일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그것을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받는 거지 아니면 내가 같이 싸우죠. 모든 싸움이 주께 속하였다 하였으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였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와 같이 주님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참아야 해요. 이걸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되셔야 해요. 의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항상 그 눈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 앞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구한 모든 기도라면 의심 없이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되어졌다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두 마음을 가진 정함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의인이 되어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저 범죄하고 있는 저 방황하고 있는 저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나를 위한 기도도 들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듣고 우리만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십자가를 치신 뜻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한 나라가 되어 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은 곧 다른 영혼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무엇을 해요? 첫 번째,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중보 기도한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신명기를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9장 16절, 그들이 뭘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신명기 9장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모세는 이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40주야로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가 이와 같이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한 것, 자기를 위해서 울부짖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할 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금식 기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내가 뭔가를 하기 원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 내게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 근데 분명히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거든요. 그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사야서 58장에도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40주야를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라고 말했죠. 자, 제사장 아론을 위하여서 또 중보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속죄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어떤 일을 하죠? 첫 번째는 제사장을 위해서 피 뿌리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또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어도 그는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기도한 것도 똑같아요. 아론이 제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요인을 제공했어요. 두 번째로 또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아론의 죄도 크고 백성의 죄도 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옵나니 이는 나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들도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냐 이거죠. 그분이 거룩하실 수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었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옵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순복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이 제사를 내 몸을 쥐어 드리겠나이다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피를 드림으로써 거룩함을 얻으셨어요.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때 그 순종함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내가 거룩함을 입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영혼들이 비틀거리고 있고 왜 영혼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다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왜 영적으로 묶여 있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왜 이러냐 이거예요. 첫째는 아론처럼 제사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아론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아 알아서 잘못 믿어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떠나서 육은 교회 다닐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고 입으로는 쥐어쥐어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없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대신 중보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먼저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게 바로 이와 같이 중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라면 당연히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만 살고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내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언행 심사가 주를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서 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하나니까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간절히 간구하니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회개 영을 보내셔서 목회자들도 회개하게 하시고 영혼들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 번째로 그들은 신명기 9장 23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 땅을 보니 참으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고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고 했는데 우린 할 수 없다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올라가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9장 25절을 보면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모세는 지금 40일 금식을 도대체 몇 번을 한 거예요? 세 번을 했거든요. 40일, 40일, 41일 반복해서 세 번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와 같이 세 번의 눈물의 기도가 있은 후에 속죄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세 번 올라갔어요. 40일 첫 번째 돌판 받을 때 또 그 다음에는 40일 회개기 중복 회개기도 하느라고 세 번째 다시 올라갔을 때 또 40일 이 것들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꾼이 되어졌을 때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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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다른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처가살이를 하였고 세 번째 40년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40년을 그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인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변화 역사가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왕자로 살았던 모세.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가살이 하는 그냥 목동으로서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인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전에 40년의 왕자로 살 때 그는 명철하고 총명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혜나 지식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는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주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서 40년을 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되어야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이 인생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는 주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어요. 모세가 그와 같이 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애쓰면서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의인으로서 갈면서 저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들을 진노하고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구원하도록 그 길을 만드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을 먼저 믿고 먼저 가는 자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의 영을 받아서 중보 기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냥 뭔가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영을 주실 때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먼저 내게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저 영혼들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가 없거든요.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내 가슴을 찢는 것이 영적인 금식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부르짖고 바라보고 그 영혼들이 착고의 메인 영혼들이 착고가 풀어지고 옥에 갇힌 자들이 옥에서 나오고 굶주린 영혼들이 그 가람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도록 그렇게 내 육을 저버린 사람이 그 영혼권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는 주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주를 위한 것이어요.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속죄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속죄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는다고 뭔가를 가르치고 믿는다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내 욕심을 위해서 뭔가 나의 의를 따라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뭔가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뭔가를 이렇게 상을 받고자 하는 이런 데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정말 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또 그들이 가나안 목전에서 돌이켜서 또 이렇게 방황하는 40년을 돈 그것 때문에도 그 영혼들을 절대 주님 진노하시고 멸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 모세의 기도의 이유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가데스 바나에서 그 기쁨의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 여호수아는 갈렙은 어떻게 말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그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나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다. 저 원수는 내 밥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권세 앞에 나는 메뚜기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고 쭈그러들겠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공포가 우울증을 만들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세상의 것을 막 찾고 추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전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은 없나? 뭔가 내 노력과 열심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은 없나?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의인이 되어지고 먼저 내가 의인의 강구를 올리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주위에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 온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의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했어요. 기도 중에 축사기도가 있죠.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중보 기도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속이고 있는 영들을 묶어서 내어 쫓는 축사 기도도 해줘야 돼요. 뭔가 말로 설득해서 말이 그들을 바꿀 수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어줍지 않은 몇 마디 말로 그것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또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하고 사람에게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은 그냥 날아가는 먼지 같기 때문에 그냥 순간에 지나가버린 안개 같은 존재요. 그림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은 영과의 싸움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주님 앞에 늘 구하는 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부분인 겁니다. 주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준 것이 어떤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듣지 않고 원망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26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27절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 군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고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28절에서부터 29절을 보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지시한 음식을 먹고 그 행위로 주를 경로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사한 것을 먹고 또 그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했던 것들 이것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그 온역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울면서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어떤 남자가 형제에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한 거죠. 이것을 보고 누가 일어났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보고 이제 그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가서 이 남자와 여자를 죽입니다. 그 두 사람을 죽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연병이 딱 멈췄어요. 그때의 죽은 자의 수가 2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비느하스는 어떤 자예요? 중보자예요. 비느하스는 바로 그 요인이 되어지고 있는 그와 같이 행음하고 문제가 되어지는 요인을 제거하는 용사로서 가서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31절 오늘 본문에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이 비느하스가 이 일로 인해서 민수기 25장 13절을 보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주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와 같이 그 요인을 제공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그 계계를 완전히 쳐부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쳐부심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언약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귀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진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멸해야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단호하게 진멸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겸손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겸손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고 이삭은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자기 몸을 내어줬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속하면 그분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 나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으면 이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할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원수를 능히 진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지만 믿음이 없는 나머지 열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떼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원수를 대적하면서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자예요. 비느하스처럼 칼을 들고 가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들을 내가 결박해서 그것들을 다 내어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권세가 내게 주어졌음을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티끌도 의심이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단호하게 그것들을 결박해서 내어 쳐야 합니다. 건져내야 해야 돼요. 그 착고를 부숴야 돼요. 누가 부수셨어요?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부수셨어요.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그걸 부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고 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33절을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주를 노엽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재난이 누구에게 임해요? 모세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음이로다. 주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에 너희는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까지 잘 순종해 왔는데 모세가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할 만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또한 믿는 내 입에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믿으시냐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사용 안 해요. 칼을 주었는데도 칼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오면 그 앞에서 떨어.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해요. 나에게 양식이 없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나에게 돈이 없어서 망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요. 헌금에 왜 인색해요? 헌금에 인색하는 이유. 난 돈이 없는데 지금 갖고 있는 요거 헌금 내버리면 어떻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이래서 헌금 안 해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오는 이 손길과 마음,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쥐고 있는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손이 떨려서 못 내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려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그냥 내게 있는 거 그냥 다 갖다 저 앞에 털어내느라고 없는 가운데서 냈을 때 우리 남편이 도대체 너는 없는데 이 체크가 도대체 뭐냐 그러고 나한테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주님 감동 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했어요. 물론 그렇게 내므로써 내가 내 피가 마르는 것 같이 물질의 고통을 겪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 이후에 그 믿음을 보시고 생각할 수 없었던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될 수 없는 가운데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인색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맡기고 주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행하면 주님은 그 모든 일에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잘해왔는데 이제 그들이 하는 것을 참다 못해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내 의가 발동을 한 거예요. 이것도 속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10번 짚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흔들어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사단은 이렇게 흔들어대요.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흔들어댄 거예요. 결국은 또 거기서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을 경험을 한 모세일지라도 그렇게 당대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은 모세일지라도 백성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린 그런 중보자일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영이 어떤 식으로 마귀가 나를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말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은 것일지라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걸 이 못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판단을 믿지 마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나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도록 잘못하면 악한 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속여요. 그거 분별할 수 없는 영이면은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성령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가 온전히 죽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진 사람은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도 분별하게 주님이 해주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냐면 육의 어떤 부분을 아직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있고 육의 욕심이 있고 이러면 이것이 어느 날 역사를 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자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가 어느 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돌이켜 회개하려고 해도 속아버려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나라는 인생.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오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일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걸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욥이 말한 것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거나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을 말아서도 아니 되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주께서 들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오직 주의 십자가의 말씀만을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는 항상 주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자예요. 주여 내가 주께 말하겠습니다. 주께 구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니 아버지 내가 의인이 되게 하시고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반석에 명령해라.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처럼 어떠한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일지라도 무조건 주님 앞에는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의인이 되셔서 간구하는 것마다 들은 바 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들 앞에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는 그 일도 보여주셨고 정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도 보여주셨고 끊임없이 주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이와 같이 배반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아버지의 나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데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이 땅에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좋은 것들을 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안 될 때 불평하고 있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래도 여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의인이 아니고는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될 수도 없고 주님은 의인을 향해서 눈을 뜨시고 의인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셨사옵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어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에 어느 것도 잡힌 것이 없이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 비누아스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하는 모든 요인을 단호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쳐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다 결박하여 내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금식하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느하스가 그와 같은 결단으로 악한 원수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임하지 않게 한 것처럼 주여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보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모세나 비느하스 같이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것마다 들은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러나 모세가 그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석을 침으로 결국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이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율법으로는 결단코 어떤 행위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시고 예수님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악한 영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며 중보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의 그 약속의 언약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영원히 그 언약을 가진 자로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